무진장 어두워 보여요, 블랙박스가.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? 아, 밤 12시 16분이네요. 앞에 빨간불입니다. 빨간불이고요. 그런데 빨간불이 바뀌네요. 가는데, 오, 스마트폰하고 하는 사람. 자, 속도를 줄이다가 바뀌어서 다시 가는데, 신호 바뀌었어요? 사람 여기 있어요. 근데 안 보여요. 스마트폰하고 하는 사람. 예. 횡단보도 살짝 벗어나서. 이번 사고.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보험사에서는 몇 대 몇은 주겠지 않아요. 어차피 보험료 10% 올라요. 정말 어두웠어요. 바로 앞에서 나타났고요.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횡단보도 벗어난 곳이고 제 신호였어요. 제 신호, 빨간불에 멈추려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가는데 그 사람은 빨간불 바뀐 상태에서 사고 난 거예요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보행자가 더 잘못했습니까? 보행자 100% 잘못입니까? 보행자는 깜빡깜빡할 때 핸드폰 하면서 오다가 이제 뭐 한 4분의 3 정도 건너왔을 때 신호가 바뀐 그런 상황이에요. 아, 여러분들은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. 예, 100%가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. 빨간불에 무단횡단이 아니고 건너다가 중간에 바뀌었죠. 이럴 때 보행자 잘못 법원에서 글쎄 아직까지 한 3, 40 정도 보는 것 같아요. 한 3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차들 안 가잖아요. 안 가면 항상 형님 먼저 멈춰야죠. 그리고 앞을 봐야죠. 신호 바뀌었더라도. 사람은 지금 여기쯤에 있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에서 움직일 겁니다. 맞네요. 맞아요. 근데 하나도 안 보였대요. 안 보였을까요? 과실은 블박차 70, 보행자 30 정도 볼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저럴 때 보행자 20 본 것도 있어요. 근데 지금 한 30 볼 것 같아요. 블박 영상이 너무 어둡습니다.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건 이보다 훨씬 더 밝을 듯한데 어떤가요? 똑같습니다. 오잉?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게 블박 영상 같다고요?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밤에 운전할 수 있을까요? 비슷합니다. 너무 답답합니다. 너무 어두워서. 실제로 이렇게 어둡다면 가로등룸 시 외지역이나 시골길에서는 상향등 켜야 앞이 보일 텐데요. 예, 그랬더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근데 여기 이쪽 사고 장소가 정말 어둡긴 합니다. 울산 사시는 분, 울산 목화예식장이랍니다. 목화예식장. 울산 목화예식장 그 네 거리 밝아요? 어두워요? 밝다 그러시네요. 김민정님도 밝다 그러시네요. 엄청 밝다고 그러시네. 엄청 밝다고, 반봉이님. 근데 울산 사시는 분들이 밝다고 그러시는데요. 허허. 블박차 압류장 선팅 돼 있나요? 몇 퍼센트인가요? 중고차 샀을 때 돼 있는데, 중고차 샀을 때 그냥 선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중고차 그냥 그대로 딸려온 거래요. 이거 문제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. 이렇게 어두운, 이거요.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게 이 정도라고 이거 썬팅이 이거 15% 같아요. 10% 내지 15%일 것 같아요. 제가 썬팅 35%와 15%가 어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울산이나 뭐 대구나 내 거리는 비슷하겠죠. 대구에 계신 왕애청자 박바닥이님 어젯밤에 변호사님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. 저는 압률이 35%고 측면은 15%입니다. 보시죠. 가로등이 있는 큰 길이에요. 어젯밤 10시쯤 다녀오셨던가요? 예, 이게 앞률이 35%예요. 옆률이 15%예요. 창문을 내릴 겁니다. 우와! 예, 15. 15? 예, 35? 옆률이. 예. 이렇습니다. 하하. 이번에는요, 불빛이 없는 데 가보겠습니다. 아, 계속 연결돼 있구나. 네, 연결돼 있네요. 계속 연결해서.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. 여기서요, 이 차이 보세요. 여기 15.
빵 35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썬팅이 얼마나 어두운지 일반 도로 보세요. 35%. 예. 아, 내렸을 때 이 차이를 보세요. 불빛이 없으면 더 차이가 나겠죠?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. 골목길. 35% 앞유리. 예. 이거예요. 근데 15%는 어떻게 보이나요? 자, 유리창 올려보세요. 올려보세요. 이게 15%입니다. 썬팅의 차이점.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여러분들, 밤에, 이렇게 하고 다니실 거면 이렇게 하고, 35%도 이런데요? 불빛 없으면은 15%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썬팅 밝게 하세요. 제가요, 낮에는 이걸, 근데 여기도 지금 저 날이 좀 흐리죠? 선글라스를 한번 껴보겠습니다. 빛이 좋으면 선글라스 끼나 안 끼나 뭐 큰 차이가 없지만, 지금 껌껌해요. 예. 여러분 껌껌합니다. 밤에 이거 끼고 운전하는 건 똑같아요. 15%는 이 선글라스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썬팅은 밝아야 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의 썬팅 몇 퍼센트입니까? 밤에 무단횡단 사고를 막으려면 썬팅은 여러분들이 지금 것보다 한 칸 내지 두 칸 더 위에 걸로 바꾸십시오.